여기 조심해. 이게 난장판이 재밌는 거죠. 오, 오 잠시만. 오, 맞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 맛집 신면이 나라예요. 개신나는 MC 정혁입니다. 넷마블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게임 맛집에서 굉장히 재미나는 신메뉴가 곧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넷마블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얘기 좀 하면서 가볼까요? 그러면은 역시 대기업답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20층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아, 저기로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좀 털러 갔거든요. 뭔 게임이 좀 제일 유명해요? 모두야. 아, 그거 말고 또 딴 거 없어요? 많죠. 본인도 잘 모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넷마블의 고산지대 20층에 왔습니다. 인디고부터 달라요.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그 출입증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원증. 네네. 발급되셔서 목에 폐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많이 다르죠? 실물이 되죠. 아하하!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세븐나이츠 게임 캐릭터도 있네요. 이야, 여기 전망 좋다, 전망.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굿즈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네요. 지점토로 만든 게 또 있고. 만화도 있구나.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거. 이거 양파쿵이야. 계란쿵이야. 야, 이거 피규어도 있네. 뽑기도 있다, 뽑기. 뽑기가 3,000원 정도 하네요. 이건 좀 비싸고. 아하하! 일단은, 요즘에 어떤 게임이 있는 거지? 또, 이제 넷마블을 먹여 살리는 게임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순금이에요? 이거 거의 캐틀벨인데? 와, 이거. 모두의 마블, 모두의. 다 같이. 바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제 새로 들어온 이제 넷마블의 관광부서 정혁이라고 하고요. 관광부서요? 네, 모두의 마블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잖아요. 네. 언제까지 해먹으시려는지. 지금 제보로 좀 들었는데, 점검 시간을 늘 안 지키신다고.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연장을 시켜서라도 네네네. 조금이라도 좀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정말 형식적인 멘트 감사합니다. 모두의 마블이 굉장히 핫했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그럼요. 그런 거 수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실검. 실검에 올라가요? 네. 모두의 마블 점검 중 약간 이런. 욕 먹을 때 잘 나가는 그걸 느끼시는구나. 여러분. 네. 그 저희 부모님 욕 좀 이제 그만해주시고. 이제 얼굴 깠으니까. 모마TV도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편집될 거예요. 혹시 네. 쿠폰 같은 거 없어요? 손을 번쩍 들어주신 선생님. 네. 완전 반갑습니다. 넷마블 게임 맛집. 네. 신메뉴 나와라에. 맞죠. 오늘의 메뉴는 아삼인 것 같습니다. 신메뉴는 저희 아삼이 맞습니다. 오늘의 A3. 잠깐만. 우리 아삼이신데 디아블로 3가 있어요? 아삼이 도대체 어떤 게임인지. 기본적으로 경쟁이 중심인데. 서바이벌인 거잖아요. 네. MMORPG가 같이 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처럼 서바이벌 공평한 모드를 하는 그런 모드가 하나가 있고. 네. 웰메이드 MMORPG라서 모든 경쟁들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경쟁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짬뽕이 돼요. 그렇죠. 이게 난장판이 재밌는 거죠. 오, 잠시만. 오케이, 나 안 죽어. 아삼이. 네, 빚을 낼 것인가? 네. 아니면 넷마블의 빚을 낼 것인가? 대박 날 것 같아요? 사전 예약 어디서 하실 거예요? 구글. 역시 우리 사전 예약은 구글 플레이에서 해야 되죠. 오늘의 A3. 여기는 개발자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와, 이거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야, 이제 뭔가 말을 좀 걸고 싶은데 다들 업무를 보고 계시느라 바빠요. 오! 오, 죄송해요, 도서실 같은 느낌이라서. 아, 분위기가 조용한 편이죠, 저희가. 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보다 목소리 크면 어떡해요. 오늘의 A3. 여자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보고 있었고요. 이야. 지금 범위라든지 부위를 선정해가지고 설정들을 하고 있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만의 게임 캐릭터가 있을까? 아, 네. 정형님 캐릭터. 네. 네. 있는 거에서 커스터마이징을 최대한. 아, 잠시만, 제가 울상이라고요? 이 지금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해서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멋있어요. 잘 됐는데? 네. 지금 게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좀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안 되고요.
와 이게 네. 움직이네요 이렇게. 게임 해보고 싶다. 재밌어요? 아 그럼요. 재밌죠. 시나리오도 빵. 오늘의 A3. 호미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인공 캐릭터의 액션을 구성하고 이제 그걸 설계하는. 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오! 오 저 벽을 뚫었는데요? 오 재밌어 보여. 근데 그렇죠. 얻어맞네요? 아, 왜 이렇게 얻어맞아요? 원래 영웅은 이 아픔을 견디. 오늘의 A3. 저 한번 해봐도 돼요? 아 물론이죠. 뭐 어떻게 줘요? 뭐 요걸로 버튼으로 이제 아 50마리 50마리 나와요? 아마도 나올 거예요. 오! 나왔어. 네. 오 이 여기 잠시만요. 죽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쓰셨어요. 아, 느낌. 보스 없어요. 보스 아, 보스를 한번 띄워볼까요? 아, 드래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매티우스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안 크네요. 어? 한 방인데? 여러분, 보스가 한 방인데? 외신 구울보다. 잠시만요. 오늘의 A3. 성함이 홍광민입니다. 홍광민님, 대장님 A3에서. 개발 쪽은 총괄을 맡고 있지만. 아, 개발 대장. 네네. 개대지. 오늘의 A3. A3 is the OY. 다섯 개의 직업을 오픈 때 제공하기 때문에. 오, 지금 방전사, 수호기사, 마법사, 암살자, 궁수. 요즘에 제일 인기가 있는 건 이제 마법사. 아, 마법사가 제일 인기 많아요? 네. 오, 머리카락이 막 엄청 찰랑찰랑거리네요. 네, 그렇죠. 오, 옷깃도 다 옷깃 멋을 줘도 알 수 있잖아. 우와 뭐야? 이거 연출 뭐예요? 네. 우와 대박이다. 근데 네. 서바이벌 배틀로얄 뭐 MMORPG라 했는데 그냥 RPG 같은데요? 초반부는 그래요. 막무가내 너 배틀로얄 해라고 하면 네. 이야기나 몰입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배틀로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노잼의 방향으로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플레이를 좀 해볼게요. 오늘의 A3. A3만의 특별한 게임 있잖아요. 아, 예. 암흑출몰 직접 보여드리는 거는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밤이 오면 네. 붉은 달이 뜨고 전 지역에서 모든 전화에서 이루어지는 프리PK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네. 또 들어왔어요. 네, 다 죽을 준비하세요. 이 사람들은 유저예요? 이 사람들은 유저고 안정된 유저는 뭐예요? 저희 같은 편이에요. 아 같은 편? 네. 이게 뭐야? 아,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 요거는 이제 마을 사람이에요. 아, 마을 사람. 마을 사람이 늑대 인간 되고 뱀파이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죠. 지금 아사함 님이 231점, 제가 2점이네요. 네. 오, 이 사람. 네. 이 사람 유저네, 유저네. 야, 씨! 저 사람이 쓰는 장, 잡으셨네요. 아, 네, 제가 그랬습니다. 오, 제가 점수 많이 얻었어요. 하, 무서운 장 어디 까불고 있어, 이거. 어? 지금 이렇게 적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몰래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치기를 하면은 내가 그냥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 스킬스니까 도망가주고. 지금은 혼자... 포션 마셔주면서. 지금 피가. 피가. 아우 죽으셨네. 잠깐만요. 죽었어요 제가? 오늘의 A3. 오 조심해. 자. 잠시만요. 밀약 한번 빠지고. 도망가서 네. 물약 한번 마셔주시고 이렇게 살짝 빠졌을 때 살짝 도와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무적을 무적을 해봤는데. 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여기서 테레포트 쓰고 도망가고 여기 1900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200점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저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서 버프 바로 잡아주시고요. 저 손에 땀이 보여요? 손에 땀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근데 콤보가 올라가면 또 치명타하게 퍼센티지가 올라가네요. 네, 확률이 증가됩니다. 그렇죠. 잡았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친구야. 좋아요. 오케이 지금 됐어. 오케이 빠져. 안돼. 너무 이게 게임을 좀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지금 콤보를 엄청 날리고 있어요. 33 콤보, 40 콤보. 아 재밌다. 콤보를 뭔가 더 싸우고 싶다는 그런 욕망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네. 오늘의 A3. 잠시만요. 저 잠깐 렉 걸렸어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말라고 씨. 간장 곤장 누구세요? 간장 곤장 누구세요? 힘 차를 내려 조금 씩. 향도. 저 랭킹 1위예요, 지금. 잠깐만. 저기 한 3명 계시네. 이 전쟁은 끝내러 왔다. 적을 두려워. 자, 들어오세요. 저 죄송합니다 선생님. 철도의 센에 의해서 철도님 조심하세요. 오늘의 A3 천점 1대1대1 천점 1대1대1 그렇지. 그리고 본능 자극님께서 저한테 무참히 찢어 갈겨
오, 이거 난장판이다. 오, 이런 거 좋아. 오, 역시 이게 난장판이 재밌는 거죠. 오, 오, 잠시만. 오, 오케이,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요. 다시 내가 왔다. 아들,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내가 바로 여기 핵인싸다. 아, 지금 제가 이제 암흑출몰을 총 세 번째 해봤는데 지금 몇 분 이상 하셨죠, 저랑? 제가 다 찢어줄... 오늘의 에이스리 게임 맛집 신민우 나와라 개신나의 오늘의 게임 넷마블의 에이스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게임 자체가 사람의 욕구를 계속적으로 끌어들이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게임을 할 때 약간 질겜로가 되는데 이 게임만큼은 정말 욕심 가지고 하고 싶다. 왜냐면은 1등을 했었던 그 기억이 계속 있어서 그런지 더 강해지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욕심을 좀 많이 내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컨트롤감도 나쁘지 않았고 타격감이나 뭐 연출이라든지 3년 동안 그 갈아넣은 그 영혼의 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요. 평하자면은 저기 중국집이죠. 간짜장 주시고요. 밥 하나 주시고요. 짬뽕 국물 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뭔가 거기다가 면을 넣었을 때 간짜장이 되고 그 옆에다 넣었을 때 짬뽕이 되고 밥이랑 넣었을 때 볶음밥이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골고루 해먹을 수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개신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